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하나 이제 그 아는 형님께 하나 받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정리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과 빅데이터에 대한 이제 질문이었고 크게는 그리고 그 빅데이터들을 어떻게 가져오냐 혹은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과연 그걸로 디자인을 또 어떻게 쓸수 있냐. 그래서 지금 그 형님께서는 따로 이제 사업 구상하시는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그, 자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플랜, 그 기획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이제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를 이제 물어보는 그런 통화였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물론 좀 되게 디테일한 답변이긴 한데, 일단은 그게 사실 오늘 비디오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개념을 좀, 이제, 아, 이런 것도 좀, 이런 식으로도 그 해석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2000년도 중반부터 10년도까지는 빅데이터, 빅데이터,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2010년도, 물론 이제, 요즘에서는 일반 사람들도 AI라든지 머신러닝, 뭐 딥러닝 이런 걸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아는데, 한 2010년도, 9년도, 11년도 이때 즈음에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 쪽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하는 쪽에서는 이제 핫하게 이제 올라오면서, 아, 지금까지 한 10년 과정을 거치면서 뭐 라이브러리도 많이 좋아졌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비전공자도 이제 머신러닝이나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디자인에 쓰기까지 하는데, 그 일반 사람들이 좀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빅데이터 하면 어떤 something special 한게 있고,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면 무슨 이렇게 예전에 안 풀리는 문제들이 풀린다던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매직박스처럼,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뭐 미국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들 무슨 AI를 명시를 해야지, 인공지능을 명시해야지, 안 쓰더라도 그냥 아주 단순한 걸 쓰더라도, 단순한 라이브러리나 그런 펑션 하나를 쓰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걸 쓰더라도 인공지능 AI 뭐 머신러닝 딥러닝을 명시해야지 뭐 펀딩을 받고 뭐 하는 이제 그런 뭐뭐좀 우픈 소리도 많이 나오고, 특별히 건축에서 이제 AI 쪽을 많이 활용하신다 뭐 이야기한다라는 이제 사람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도 뭐저 확실한 뭐 뼛속부터 공부한 그런 컴퓨터 사이언스 쪽은 아니지만 많이 사용하고 엔드 유저로서 활용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한 절반 7, 80%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7, 80%는 그냥 마케팅이고, 정말 한 2, 30%의 분들이 그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디자인을 접목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사실 지금 AI를 그러니까 건축이나 디자인 쪽에서 이제 주로 많이 쓸 때, 아, 특별히 이제 다른 분야들은 모르겠어요. 각자의 인터프리테이션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해석이 존재할 텐데, 저가 디자이너로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 혹은 디자인을 해온 관점으로서 인공지능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흔히들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로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머신러닝이라는 그 캐테고리 아래에 있는. 그래서 결국 딥러닝은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이미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디오라든지 시퀀스를 갖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머신러닝, 사실 딥러닝이 이제 머신러닝의 그 서브 캐테고리로 들어가 있는데,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데이터예요. 데이터.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그뭐 반복적인 학습, 뭐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한다 이런 거좀 어려우니까, 이 데이터를 갖고 내가 선택했던 어떤 내가 그 가령 이런 거죠. 뭐 아마존 레코멘데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 이러이러이러한 물건들을 샀을 때 너랑 비슷한 사람들이 이러이런 물건을 샀으니까, 아, 너가 안산 물건이 이게 있겠네, 그럼 그거를 서지션 해준다던가, 너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네가 이걸 샀으니까 다음 게 이거 살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어떤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이 물건의 히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물건을 산 사람들이 이런 물건 혹은 뭐 이런 물건에 관심을 가졌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 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비디오 같은 것들도, 아, 이런 걸본 사람들이 이런 걸 봤다, 아니면 너랑 비슷한 캐릭터인 사람이 이걸 봤는데 이건 어떠겠냐, 이런 식으로 어떤 과거에 누적된 학습된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한
한마디로 그냥 확률적으로 그냥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현재 그 아주 일반적으로 모르겠어요. 이게 퉁쳐서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머신러닝이라고 보면 AI라고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초반에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설명을 하면은 이제 사실 머신러닝이라는 건 그거예요. 이렇게 이해해도 또 이제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덧셈이라는 그 펑션을 만들라 그래. 그래서 a 플러스 b는 c라고 해갖고 c 값을 리턴 시켜주는 거죠. 반환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펑션을 만들어 놓고 어떤 숫자든 들어왔을 때 더하는 오퍼레이션을 한 다음에 아웃풋을 넘겨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의 펑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일을 하는. 근데 우리가 데이터가 많아지잖아요. 데이터가 엄청 많으니까 이런 거죠. 어떤 그 인풋 데이터들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어.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어. 근데 아웃풋은 아 이런 건 이렇게 평가가 돼. 저런 건 저렇게 평가가 돼.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2 더하기 2는 4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2 더하기 2가 우리는 그 펑션 상에서 2 플러스 2로 덧셈이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펑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4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결국에는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과연 어떤 펑션이 있을까를 모르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이 펑션을 어떻게 보면은 다시 되찾아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은 펑션을 만들고 인풋이 들어와서 아웃풋을 주는 그런 어떤 흔히 얘기하는 뭐 이름 잘 기억나 테슬라의 뭐 하여튼 누가 얘기하는 뭐 프로그래밍 1.0 뭐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인풋을 주면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우리 펑션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이제 아 뭔가 뭐 기계를 만들다던가 뭐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짠다던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펑션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아웃풋이 있어. 과연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을까? 이것들을 계속 미분해 가면서 파라미터들을 바꿔 가면서 결국에는 하나의 펑션을 찾아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정식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풋 값과 답을 알고 있을 때 과연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냐? 뭐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인데 첫 번째 이제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모르겠어요. 전공하시는 분들은 더 잘하시겠지만 건축하시는 분들이 조금 제가 특히 이제 디자인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데이터라는 게 사실은 이게 데이터가 뭐냐는 거예요. 일단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데이터는 뭐야? 빅데이터는 뭐야? 물론 사전적 의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학술적인 용어들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좀 쉽게 쉽게 보자고요. 그냥 데이터가 많이 모인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냥 데이터가 있어. 근데 이 데이터가 예를 들면 뭐 10년치의 데이터 혹은 이 주변에 예를 들면 비행기 같은 것도 한번 떴다가 내리면은 몇 테라바이트가 생긴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 단순하게 그냥 뭐그 어떤 우리 한 반에 이름과 나이, 주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름, 나이, 주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일단은 지금 당장은 인투이티브하게 이게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들이 쭉 있고 이것들이 우리 반이 아니라 전체 학교, 전 세계 모든 고등학생 예를 들면 이 데이터들이 있다고 친다면 이런 것도 빅데이터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일단은 빅데이터가 뭐냐고 이제 말씀을 그 질문상에서 물어보셔가지고 그러면 그냥 정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공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 API를 이용해서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 데이터들도 여러분들 이제 빅데이터로 볼수 있는 거고 아니면 특별히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그 사이트 어나리시스를 하거나 이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오메트리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데 그러면 지오메트리 데이터를 주로 생성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 생성한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모아놔도 이것도 빅데이터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일단 이 질문을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학 쪽에 이제 그 지식이 많이 없으신 분이어서 우선은 뭐 데이터의 타입도 많이 있죠. 뭐 숫자냐 아니면 뭐 소수점을 포함한 그 플로트 넘버냐 더블 넘버냐 아니면 뭐 불리온이냐 아니면 스트링이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퉁쳐가지고 그냥 데이터를 보자고요. 그러면은 일반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컴퓨터가 프로세스할 수 있는 것들을 데이터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가지 타입이 있죠. 세 가지다, 세 가지. 그러니까 스트럭처드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세미 스트럭처, 그 다음에 언스트럭처드 데이터인가 그럴 거예요.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스트럭처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글 같은 거죠. 말 이런 거죠. 예.
트위터 이런 데이터들, 이런 것들 다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볼수 있는 거고, 세미 스트럭처드는 뭐냐면 XML이나 JSON 같은 포맷들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스트럭처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엑셀 파일 같은 식으로 이렇게 표로 잘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과 영어로 인덱싱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컴퓨터가 알아듣기 편한 부분으로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일단 정리할게요. 너무 깊게 가기 전에. 일단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건데,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숫자라든지 true, false 혹은 문자, 이런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이 많이 모아놓는 거예요. 많이 모아놓고 어떤 관계성이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놔서 이것들을 쉽게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 볼수 있는 거고, 그리고 스몰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그죠? 큰 거니까,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서 공급을 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공공 데이터,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오픈이 돼 있고, 아니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뭐 API, 네이버 API라든지 아니면 구글 API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들을 컬렉트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우리는 알겠어. 그럼 데이터가 이제 숫자나 문자, 컴퓨터가 프로세스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모아놓으면 빅데이터야. 그래, 거기까지는 알겠어. 그럼 이거 갖고 뭐 하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사실 데이터가 많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데이터가 많아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문제가 뭔지를 아는 게 문제예요. 예, 내가 문제가 뭔지를 아는 게 문제고, 이 문제를 컴퓨터한테 시키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지 이 아들이 그걸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거나 우리한테 아웃풋을 줄수 있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형 같은 경우는 질문이 이제 평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평면 같은 것도 이제 뭐 아파트라든지 뭐 다세대 혹은 뭐 실버주택 이런 주택의 평면들이 있을 건데, 이 평면들을 좀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작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생각인데,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건축 평면도를 어떻게 컴퓨터 데이터로 바꾸겠어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건축 평면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가령 뭐 여기는 입구, 여기는 뭐야 거실, 방, 이렇게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인간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명시하는 것 외에도 아마 다양한 방법들과 다양한 트릭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1차적으로는 딱 드는 생각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일단 이미지 자체죠. 이미지 자체. 이미지 자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게 딥러닝을 할 때도 이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그 로컬 피처들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의 픽셀 양, 옆, 좌우, 이걸 커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2x2, 4x4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친다면, 그 주변의 릴레이션십들이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필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곱셈, 덧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그뭐 맥스플링을 한다던가 뭐 썸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네트워크들을 이제 트윅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숫자로 변환을 해서, 결국 이미지니까, 이미지 너무 크니까 얘네들을 로컬 피처를 뽑아내서 로컬 피처를 숫자로 변환을 해가지고 뭐 컴퓨터한테 꼭 딥러닝이라든지 트레이닝 안 시키더라도 이걸 가지고서 어떤 의미 있는 작업을 할수 있겠죠. 컴퓨터가 일단 알아들 수 있는 숫자원으로 변환했으니까. 그러려면 사실 뭐 이제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쯤 되면 거의 뭐 딥러닝 쪽으로 가는데, 그럼 뭐 레이블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트레인 이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예를 들면 뭐 좋다 나쁘다로 트레이닝을 할 거냐, 아니면은 몇평때 어떤 트렌드, 예를 들면 뭐 젊은 여자가 사는 집 혹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 살기 좋은 집으로 할 거냐, 데이터는 어떻게 모을 거냐, 막 이런 얘기로 또 넘어가는데, 일단 뭐 거기까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컨텍스트에서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방법도 존재하겠죠. 평면이 있어. 평면이 있으면 이제 특히 지오메트리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그 토폴로지라고 있어요. 지오메트리, 토폴로지라고 있는데, 토폴로지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 이제 커넥티비티를 정의라기보다도 커넥티비티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옛날에 이거 얘기하면 너무 나이가 티나나? 그 졸라맨이라고 알죠? 이렇게 머리 동그랗게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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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이 졸라맨. 이것도 정확히 인간의 토폴로지를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표상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토폴로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머그컵 알죠? 머그컵. 머그컵이랑 도넛이랑 토폴로지는 똑같아요. 커넥티비티랑.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평면이 있으면 평면의 토폴로지를 짤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가 입구야. 입구는 어디에 인접해 있지? 거실에 인접해 있고, 거실은 방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그리고 또 뭐야? 뭐 테라스 아니면 화장실, 그죠? 또이 화장실은 퍼블릭 화장실일 수 있겠죠? 왜냐면 전체 거실에서 액세스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방 A라고 들어갔을 때방 A는 뭐의 커넥티비티가 있죠? 거실과 있고, 얘는 프라이빗이죠. 그리고 이방 안에 프라이빗 화장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럼 프라이빗 화장실도 커넥티비티가 생기고, 이렇게 커넥티비티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을 숫자라든지, 결국 숫자죠. 예, 숫자 그래프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 그래프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제가 비디오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쓰시면 되죠. 예, 이제 이 답변을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평면들을 너무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필터로 탁탁 털어 가지고 너무 간략화시켰기 때문에 과연 큰 어떤 차이가 그 디텍트가 되냐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좀더 다양한 파라미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더 빅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가령 내가 이렇게 그 이제 아까 얘기한 이미지로 만들었어. 그리고 토폴로지도 만들었어. 예를 들면 커넥티비티를 만들고, 커넥티비티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뭐까지 만드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 아파트는 뭐 서울에 어디에 위치한, 누가 살고 있는, 그쵸? 그 다음에 최강은 얼마큼 되며, 그리고 창문이 얼마큼 크냐, 최강이 아니더라도 뷰어빌리티는 얼마큼 잘 나오냐, 예를 들면 앞에 뭐 건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평면이 예를 들면 만들어진 연도가 몇 년도냐. 왜냐면 대한민국만큼 아파트 평면을 잘 짜는 나라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10년대, 2020년대 다 다를 거라고요. 그런 식의 레이블들을 달아가지고 데이터를 리치하게 만드는 거죠. 풍족하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파트 단지라든지 뭐 어떤 사람들의 어떤 피드백, 부동산 가격이 거기가 처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것들 다 털어가지고 하나의 큰 매시브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뭐 트레이닝을 하던 뭘 하던 뭐쓸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제가 한 가지 노파심이, 제가 한국에서도 가서도 이제 느낀 건데, 그 여러분들 AI 뭐 IoT 뭐 여러 가지 그 건축과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될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아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럭처를 한 번도 짜본지 않는 사람이 데이터에 대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예. 데이터 스트럭처를 한 번이라도 짜보고,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운영해 보고,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건물이라는 게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프레젠테이션에 사람들이 같이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스트럭처도 이 디자인이 고스란히 데이터 스트럭처로도 컨버터가 가능하거든요. 얘는 컴퓨터가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디자인이 있어? 인간들은 이 쉐입을 보고 알아들어요. 그죠? 근데 인간,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디자인 데이터를 데이터 스트럭처로 바꾸고, 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컴퓨터랑 알아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이라는 하나의 어떤 도메인 안에서 하나의 어떤 형태, 혹은 하나의 어떤 뭐, 결과물, 쉽게 얘기하잖아요. 결과물들을 정보의 손실 없이 이것들을 또 바뀌어서 리프레젠테이션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니까 다른 부분들이 다 막히는 거예요. 이 대화가 잘안 돼. 힘들어. 그리고 어쨌든 하긴 해야 돼. 왜냐면 그게 트렌드고, 그게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거기서 어떤 프랙티스가 나오겠어요? 잘못된 프랙티스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예. 이게 사실 뭐 건축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뭐 이렇게 비일비재 일어나는 건데, 노파심에 이제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학생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분들, 그러니까 데이터 쪽, 건축 쪽, 좀더 테크놀로지 드리븐 돼가지고 내가 뭔가 하고 싶다 한다면 올바른 길로 가세요. 바른 길로 가는 게 좋은 거고, 데이터 스트럭처를 짜보고 만들어보고 하면서, 아, 데이터가 과연 이런 거구나. 그러면 얘를 어떻게 수정을 하고 매니플레이션을 해야지, 인터럽션을 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 다이버시티를 줄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자기만의 그 생각들이 생기기 마련인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과정 없이 바로 어떤 그 트렌디한 부분들을 따라가게 된다면, 이제 계속 문제들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정리를 하게 되면, 일단 데이터가 뭐냐, 그리고 요즘
인공지능을 하고 막 그런다는데 과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 빅데이터는 또 거기서 뭐냐?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가 있어. 인공지능도 할 거야. 다할 거야. 그러면 이제 과연 내가 뭘할 거냐? 그러면 뭘 하기 위해선 데이터들 어떻게 러 데이터를 갖고 왔고 이러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컨버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필터아웃 해가지고 어떻게 컴퓨터한테 뭐 트레이닝 시키거나 뭐 딥러닝을 하거나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모르겠어. 이게 뭐 각자 자기 분야 또 도메인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일 하드코어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바라보는 그 도메인과 이제 디자인에서 바라보는 도메인과 뭐 각기 다른 그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도 보는 도메인 그러니까 퍼스펙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보는 그 관점도 컴퓨터 사이언스랑 보는 게 약간씩 달라요. 스태티스티컬한 부분을 많이 봐서 그래서 각자의 다른 언더스탠딩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요즘 하도 이제 그 건축 뭐 데이터 뭐 AI 머신러닝 디자인 이런 쪽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인트로덕션이라긴 그렇고 사실 이걸 질문에 넣을지 아니면 렉처 시리즈에 넣을지도 사실 좀 너무 제가 그냥 막 하는 거여가지고 일단 질문 쪽으로 비디오를 달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데이터죠. 예,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스톡처를 만들어 보고 빅데이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커스터마이즈 시킬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프로세스하고 그럼 거기서 나오는 바이 프로덕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거기서 딸려 나오는 것들이 그냥 머신러닝이고 딥러닝의 어떤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다. 그것들을 통하면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그더 많은 것들을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기계의 힘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과연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어떤 데이터를 읽는지도 알아야겠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두서없이 뭐 비디오를 대충 만들어 봤는데, 어떤 데이터, 디자인, 그리고 인공지능, 뭐 머신러닝,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일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짧게 비디오를 만들어 봅니다. 감사합니다.